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비뇨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국소마취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미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넘어가나 다 돼가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배울 때는 국소마취로 배우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척수마취나 소위 말한 하반신마취나 아니면은 뭐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배웠었죠. 근데 척수마취나 전신마취에 대해서 뭐 그게 나쁜 마취 방법은 아니에요. 현대 와서 굉장히 안전하지만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생각을 가졌던 거는 팽창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서 환자가 받는 수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꼭 해야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환자가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제 팽창 임플란트, 특히 발기부전은 남성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까지 하지만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생겨서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국소마취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통증이 훨씬 덜해요.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가 워낙 신경이 예민한 곳이다 보니까 가령 똑같이 바늘로 찔러도 거기가 훨씬 아프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이 수술을 좋아지려고 받으려고 하지, 뭐, 일부러 괴로우려고 수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그러면 수술로 통증을 조절해 볼까? 그것도 국소마취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마취 효과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가도 진통 효과가 한 2, 3일 정도 가는 거예요. 국소마취제가.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훨씬 덜 아파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통증 조절을 잘 해주면, 실제로 그 이후에도 통증 조절이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소마취가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연구된 바는 없어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초록도 쓰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세 번째 부분은 연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국소마취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냐 하면은 국소마취는 환자가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국소마취를 하지만 환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의 감각이 마취를 한 거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취한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뼈에 닿는 감각이나 혹은 조직에 닿는 감각, 누르는 느낌, 무거운 약간 뻐근한 느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만 마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은 어때요? 마취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하는 과정 중에 뭔가를 잘못한다면 환자가 통증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때 환자의 통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할 때 다른 부위를 손을 댄다거나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자가 전신마취나 척수마취가 되어 있으면은 통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리한 힘이 가해져도 환자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면 수술한 의사도 그냥 힘으로 우겨넣거나 이런 일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사실 국소마취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너무 많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하나의 안전장치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가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물론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통증을 좀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점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심리적으로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강박증이라던가 뭐 이렇게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국소마취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뭐 전신마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은 뭐 수면마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국소마취만으로는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국소마취는 흔히 얘기하는 재수술, 뭐 기계적 고장이라든가 감염이 있다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감염 같은 경우에 감염이 돼서 거기 균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주사제로 또 집어넣고 이러면 감염이 더 퍼뜨리게 되는 결과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소 마취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수술을 척수 마취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국소 마취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소 마취 그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경험이 1년 반인가 경험이 쌓이고는 그걸 이제 미국에 학회 가서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반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꽤 유명해졌어요. 이걸 국소 마취를 한대 제가 막 이래가지고 정말 뭐 그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신기한 응?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서커스의 원숭이 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10년 전에는. 근데 그러다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술하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주니까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소위 말하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미국에서도 한 5년인가 6년 전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지금은 국소 마취 제가 하는 방식들을 수술에 적용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국소 마취로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체로는 척수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면서 국소 마취를 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을 돕기 위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인 게 새로운 테크닉이 어떻게 많은 의사들과 학회에 어떻게 이제 점점 받아들여지는가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Wilson's Workshop이라고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rtance의 하나의 Importance Research의 하나의 그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그 교과서적인 논문집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제가 주로 하는 음경 접근법과 국소 마취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묘해요. 제가 처음 발표한 내용이 결국 드디어 이제 교과서에까지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그 논문집에까지 등재가 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소 마취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 말하는 애정이 남다릅니다. 사실 전신 마취나 척수 마취는 마취 받고 깨고 이 과정이 실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국소 마취는 사실 뭐 걸어서 수술방에 들어왔다 걸어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 수술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뭐 장단점은 모든 방법에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봐서는 국소 마취가 팽창 임플란트에서 상당히 잘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